저희가 앞서서 선우님께서 종목을 하나 올려주셔가지고 봐드릴게요. 세아제강입니다. 철강주 오랜만이네요. 세아제강 13만 2,600원에 비중 10%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가격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종가가 13만 5,300원. 약간의 좀 수익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세아제강 요즘 거래가 활발한 종목은 아닌데요. 이 종목 어떤 포인트 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제 뭐 포인트는 철강 회사지만은 철강 회사 중에서 회사의 주력 제품 자체가 유전간이거든요. 유전간 쪽이고 유전간 자체가 또 신재생에너지 쪽과 같이 좀 관련이 돼 있고 또 회사가 제품 자체가 거의 수출 비중이 거의 60% 정도가 아마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있다고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에 국내 쪽에 자체는 좀 위축이 좀돼 있지만 미국 쪽은 그래도 꾸준하게 전개가 좀 되면서 송유관 쪽과 관련된 매출 비중 자체는 꾸준히 증가가 좀 되면서 실적은 괜찮아요. 그래서 회사 보시면 실적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철강업황이 안 좋은 쪽에서 거의 뭐 최대적이거든요. 영업이익 지금 아직 4분기 쪽이 안 나온 것 같은데 2022년도에 철강회사 좋을 때 영업이익 예상 2,150억이었는데 지금 작년도에 2,200, 지금 7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알다시피,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 현대제철 같은 적자까지 났지 않습니까? 작년 4분기 때. 그걸 감안하면, 이 회사와 관련된, 전방산업인, 주제품인, 유전관 쪽의 사업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좀 보셔야 좀될것 같고, 이들 종목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회사가, 중소형 종목, 지금 이제, 밸류업 정책에 따라 가지고 애국인 투자가들이 사는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대표적으로 은행주 중에서 KB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주, 다른 지방은행 같은 게 전혀 못 가거든요, 별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에서? 우리금융주라든가 시중은행에 기업은행 같은 게못 가고, 그다음에 지주회사 중에서는 삼성물산만 가고, 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만 가고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저는 학산이 좀 된다고 봐요.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지금 중소형 종목도 저 밸류업 관련 종목도 못 가고 있는데 중소형 종목들이 훨씬 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그중에서 갈수 있는 주식이 철강회사 중에서는 세아제강이에요. 왜냐하면 세아제강이 앞서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PBR이 지금 0.4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주당 PPS가 34만 7천 원이고 그다음에 ROE 지표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철강회사는 대부분 다 현대제철이라든가 PBR 지표는 낮으니까 현대제철은 ROE 지표 자체가 거의 뭐 2, 3 정도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일본 적자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산은 지금, ROE 지표 자체가 18%입니다. 19%입니다. 오. 엄청 높아요. 네? 그래서, 중소형 종목 쪽에, 저 밸류업과 관련해가지고 포인트를 잡는다 한다면, 대표적으로 철강회사 중에서 제가 세아제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밸류업 정책 자체가 최근 들어서 앞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은 좀 단기간에 급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이 자체가 중장기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세아제강은 모아가시면 충분히 이 종목은 20만 원 이상까지 가야 되는 주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다. 철강회사 중에서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가 좀 급등을 했지만은 그 다음으로 포스코홀딩스보다 훨씬 투자 지표상으로 뛰어난 회사가 세아제강이다. 그런 관점에서 세아제강은 조금 좀 지루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치 투자라든가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현재 가격에 대해서 모아가는 전략 가능할 것 같고요. 최소한 이 종목은 15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는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손절할 필요가 없는 주식이죠. 네.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너무 명확하게 저평가돼 있고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데 수급적으로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무슨 약점이 있나요? 약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앞서겠다시피 밸류업 종목들이 애국이 사는 종목만 가요.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밸류업 종목을 사야 되는데 네. 종목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렇죠.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거래량 증가되는 종목들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은 애국인 투자가들 영향인 것 같고 중장기 가치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또 종목들이 앞으로는 좀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지금은 일부 애국인 투자가들이 매매한 종목들이 움직임 전개되고 있지만 중소형 종목 쪽으로 확산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세아제강이고 오늘 급등한 종목 중에서 예컨대 삼목에스펌 같은 경우도 그런 유형의 종목이거든요. 네. 건자재 쪽 여파는 안 좋지만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으면서
PBR 낮은 종목들, 그런 또 종목들 쪽으로 확산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아제강 회사 좋습니다. 진드간이 보신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안정적이라는 게 장점이자 약점입니다. 그래서 걸음이 약간은 좀 느릴 수 있다. 철강주 가운데서 이렇게 ROE가 높은 종목이 있었네요. 이 종목 그래서 13만 원대 초반에 사셨는데 15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믿고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선우님의 종목 세아제강 알아봤습니다.